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일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일주일 한 달 안에 죽는다고 판정이 받으면 괴롭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게 되면 혹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롭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즉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를 대적할 지혜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 언제든 반드시 생사와 대적할 날이 오거든요. 내가 죽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여할 수 있느냐, 그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생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죽는다라는 것이 이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금 말한 분별심이 생각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죽고 사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태어난 적이 없구나.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하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원래 고정되게 정해져 있어.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속에 와서 살다가 내가 죽어. 내가 죽고 나도 이 세상은 계속 유지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억울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은 어떻게 살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만 죽으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고정된 세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지금 이 말은 그냥 들으시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게 와닿는 가슴으로 와닿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진실은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나라 하나의 개체적인 자아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자신이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나, 진정한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진정한 어떤 이게 참나라는 말을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참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참나라는 이 마음 하나에 이 세상에 왔다 갑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우주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세상 사람 모두가 왔다 가고 빌딩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우주에 나란 요만한 개체제가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광대무변한 무량수 무량광의 존재 위로 세계가 왔다 가는 거예요. 우주도 왔다 가고 너도 나도 세상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법으로 인연 따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내가 의식으로 분별심으로 딱 집착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집착한 그 의식 속에 갇혀요.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A라는 직장에 대학 졸업해서 그 직장에만 한 10년, 20년 있던 사람이 그 직장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그 직장에서 진급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껴요. 그 직장에서 진급 못하고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급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짓도 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의식이 거기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진급이 떨어져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망해보면 세상 전체를 조망해보면 야 이건 진짜 조만한 사회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땐 그게 전부예요. 이처럼 우리 의식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그걸 전부라고 착각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경험 있을 거예요. 어릴 때 10대 20대 때 누구 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좋아할 땐 어때요? 내 목숨처럼 좋아해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헤어지면 나는 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막 자살하겠다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젊은 친구들 중에는 저 사람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집착 있잖아요. 아까 분별심, 취사간택심.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견해가, 시야가 좁아져요. 거기 딱 국소돼요. 국집되어서 의식이 딱 갇혀버려서 그걸 툭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만든 우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주에서 창조주도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존재가 돼버려요. 그 내 사랑하던 사람이,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 똑같죠? 돈이 내 인생의 최고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집착이 가져오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집착이 그런 왜곡된 세상, 왜곡된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비좁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집착한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한 30년을 한 직장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들으시고 강의 끝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 스님 진짜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스님 이 법문을 들었으면 전혀 공감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30년 이 직장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해서 퇴직을 앞두고 이제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여기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서 이렇게 법문을 들으니까, 이야 제가 지금 스님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30년 전에 이 직장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이 직장에 갇히기 시작해서, 직장이라는 그 틀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갇히기 시작해서 내 젊은 청춘을 이 직장에 다 바치면서 일중독이 되어서 그때 10대 20대 자녀들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하고 그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에 직장, 아내가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하는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걸 왜 몰라주느냐 하고 막 혼만 내면서 아이들과 가진 시간을 못 가져가면서 나는 이게 진정으로 가족과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일에만 투신을 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스님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막 꿈에 부풀었던 대학교 다닐 때 막 다양한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에 딱 들어가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30년이 훅 지나간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30년 동안 여기 갇혀가지고 여기서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30년 동안 오로지 그 하나의 목적으로 막 온 노력을 다 해왔구나. 그게 전부라고 착각했구나. 그리고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내가 거기 갇혀있었구나. 30년이 휙 지나가버렸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에 갇혀있으면, 집착해 있으면 그 세월이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 1년, 2년 따라다니는 사람을 죽도록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딴 사람 사귀어가지고 마음을 딱 포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니 내가 1년 시간만 버렸었네. 그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그 사람만 보이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아니면 취직해야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잘 심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과 똑같다. 우리의 마음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좋거나 싫다라고 둘로 나눠놓고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중도거든요. 중도라는 것은 극단을 취하지 않는 거죠. 즉 어떤 것을 극단을 취해서 이거는 좋은 건데 과도하게 좋아라고 집착해서 집착하려는 건 극단이죠. 싫은 건 과도하게 싫어라고 밀쳐내려고 막 애쓰는 것도 극단이죠. 그건 중도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취사 간택심이라는 극단을 쫓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써야 돼요. 인생이 힘이 들어요. 과도하게 노력해야 돼요. 나를 싫다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길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돈을 죽으라고 벌어도 안 벌리는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나쁜데 저만큼 공부를 하라고 엄마는 막 스트레스를 주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걸 하려고 집착해서 그걸 과도하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집착을 하면 스트레스만 엄청 받습니다. 인생이 릴렉스를 못해요. 이완이 안 돼요.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진급을 앞두고 있던 막 진급을 앞두고 막 온 신경이 거기만 막 그냥 몰두해 있으면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진급 발표하기 전에
한 해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그 다음에까지도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러더랍니다.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어깨 쪽지를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본인이 본인 어깨를 만졌더니 이게 돌덩이 같이 딱딱하고 막 엄청 두꺼운 게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죠?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지금 심리적으로 막 그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온몸이 이완이 안 돼가지고 너무 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여기 이 몸으로 표출이 되어서 여기가 꽉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막 큰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진급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살고 봐야 되겠구나. 이러다 막 쓰러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야 지금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난 모르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일 끝날 때 되면 막 밤늦게까지 맨날 야근하던 걸 막 빨리 끝내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대요. 막 저녁 때 맨날 막 한 두세 시간씩 걷고 그러면서 법문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을 되게 많이 내려놔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이만큼도 많이 했지 지금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했더니 이제 어깨도 많이 풀어지고 근데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약간 마음을 비웠나 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급이 됐어요. 오히려 마음을 비웠는데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안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보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할 마음을 비우면 다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스님들이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마음을 비우면 다 됩니다. 아니에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인연 따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불교는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런 종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저 하다못해 그분 누구예요? 저 옛날에 얼마 전에 갑자기 옛날에 가수였다가 갑자기 뜬 양준혁? 양준혁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죠? 뭐 무슨 프로로 갑자기 떠가지고 한 20년 전에 가수였다가 그냥 살다가 와서 이렇게 무슨 토크쇼에 나왔다 그래 신문 그러니까 무슨 뉴스에도 나오고 말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길래 그걸 영상을 잠깐 봤더니 그 양준혁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악 프로에 나와서 그냥 이런저런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게 그냥 아주 명언 같은 말들을 해요. 근데 야 저 사람은 정말 삶에서 저런 지혜를 터득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 얘기였냐면 이래요. 나는 그때 정말 노력했지만 안 됐다. 세상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았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됐다. 그러나 그 20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은 안 돼도 괜찮아.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것도 다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긴장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착을 과도하게 하면 집착하는 대로 돼야지만 되는 건데 이걸 내려놓으면 인연 따라 되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지혜는요 인연 따라 될 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안 될 건 안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나는 옛날에 무리수를 둬가지고 그걸 했는데 나중에 더 잘못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옛날엔 이게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괴로움이 나를 살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던 사람은 나중에 몸 관리를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시안적인 눈으로 견해로 분별심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분별심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에 순복하게 됩니다. 삶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내맡기게 돼요. 수용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그냥
이것과 똑같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삶은. 그래서 절에 가면 날마다 좋은 날 써있죠. 제가 책 제목을 날마다 해피엔딩 이렇게 썼었는데, 날마다 좋은 날, 왜 절에 가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써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괴로운데. 분별을 믿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에요. 좋거나 나쁜 날이죠. 그런데 분별을 믿지 않으면 그걸 무분별지라고 해요. 모를 뿐이라는 진실에 놓여 있어서 무분별지를 증득하게 되면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삶을 믿게 돼. 삶이라는 진실을 믿게 돼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총목보리, 제법실상이라고 했어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다. 총목보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대로 두두만물 진실이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삶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나는 실패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삶은 언제나 그 순간의 최선이었어요.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고정된 죄라는 건 없어요. 죄무자성 정심기 죄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산 적이 없어요. 잘못 살았다는 내 생각을 믿을 뿐이지, 그 생각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삶은 이대로 아름답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나의 삶은 옳았고 앞으로의 삶도 옳을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삶 자체의 진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중도의 안목이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 정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잖아요.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그건 방편이에요.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진짜 명상이다. 분별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맡기고 관찰하는 것, 그게 진짜 명상입니다.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다.